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갑작스럽게 제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내가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노력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느끼면서 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느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삶, 이 신앙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 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게 소위 세상 말로 능력, 경력이 찬다고 합니다. 근데 익숙함으로 처음보다는 더 능숙하게 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종교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8배 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숙련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예배, 그냥 이 예배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끝이에요.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아,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그 구원 안에서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을 때, 이 그냥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에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
것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들 너무나도 쉽지 않잖아요. 다들 쉬운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나의 신앙이 뜨거워지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삶을 맞춰 나아가는 거, 그것들의 순종함을 걸어 나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내 실제의 모습, 내 신앙에 내 믿음이 보여지는 모습의 그 갭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해요. 뜨겁게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다가 넘어지면서 그 안에 오는 나에 대한 실망감들, 그 낙담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분투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존재도 더욱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 성경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수반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또 잃어버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싹트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처음에 친구가 좋았지, 예수님이 좋거나 하나님을 알고나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친구가 좋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도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가 좋아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 당연히 예배 가운데 졸기도 하고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비몽사몽 이렇게 하면서 말씀인가 보다, 아 그냥 예배인가 보다 하면서 있었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제 안에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제 안에 꺼리낌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즉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꺼끌거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다가 당장 예배 가운데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앗, 이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외침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돼요.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이 복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 예수 믿어. 그래야지 또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너 사랑해. 그 작은 복음이 제 안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을 살고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신앙의 이제 젖먹이처럼 살 때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나 예배드리면서 살면 천국 가겠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겠지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 비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안에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간구하게 돼요. 이뿐 아니라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제가 필리핀에 가면서 생활하면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더라도 새벽 5시가 되면 문 밖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큰 소리가 막 흘러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한나 집사님께서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문 밖에 나오면 예배당이었고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귀에 그 말씀이 흘러들어왔고 찬양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 필리핀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제 삶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니까 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영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또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올 때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말씀을 갈망하고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읽은 이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냥 귀 속으로 듣고 흘러가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삶에서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친구와 싸우면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친구가 다가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다면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다고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곧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법이에요. 이 땅의 기준, 이 세상의 풍족, 이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들을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소리로 귓가에 오는 이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일어납니다. 본문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씨앗이 자라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곧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키우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화분을 잘 키우진 않아요. 화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몇 개의 화분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화분을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이 식물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씩 줍니다. 괜찮은지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이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보면서 예전에도 배우긴 했지만 신기한 게 이 식물들은 햇볕을 따라서 그 잎사귀의 방향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줄기를 뻗어나가요. 그래서 화분을 고정하고 그냥 두면 그 줄기들이 한쪽으로 쭉 자라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그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 식물은 그 햇볕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기, 발버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버둥쳐야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씨름과 피 흘리는 분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며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것은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나 믿긴 해. 근데 행동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으면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동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에 의해서 사람은 말과 언어와 행동과 얼굴이 이 신념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라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이 복음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위안을 하는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처복종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싫어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것들을 먼저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다가가고, 다른 이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이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무조건 순교해야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의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잠시 침체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히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감정에, 사람에, 상황에, 환경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결국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오면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며 다른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연약해질 때 그 감정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위에 우리가 삶을 세우면, 그 반석 위에 삶을 세우면 슬플 수 있고 나쁜 일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투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전투가 있고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하는,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견고함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신앙의 견고함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자, 9절.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에 속하는 자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알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때서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고 성장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도 성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그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 삶을 변화시킨 것.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듣고 따르고 변화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는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행동해서 성령을 받자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졌어요.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씨앗이 심기고 말씀을 통해 행동하면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줘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져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바라보는 신앙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내가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들은 간구하고 붙잡으면서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에 울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기준을 세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함이 있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약함들을 쳐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영역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그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은 성령을 붙잡을 때, 간구할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면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종교생활은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에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우리 고백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께 쓰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사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두려웠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행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지 주님 내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저 복종시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것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